세 번째 종목은 달달하다님이 보내주신 LX 하우시스고요. 62,000원에 15% 보유비 중 들고 계십니다. 우리 달달하다님도 상당히 손실이 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매수가까지 힘들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, 만약에 매수가까지 가는 게 힘들다면 어느 정도 구간에서 정리하는 게 괜찮을지 이것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. 오늘 뭐 깜짝 실적 때문에 올랐던 것 같긴 한데 좀 아쉽게 저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려서 좀더 불안해지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LX하우시스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? 네,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했는데, 주가를 떠받치는 그런 힘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,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뭐 주요 제품이 창호나 바닥재 같은 이런 건자재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. 자,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태죠. 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조금만 좋았더라면 현재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 250만 호 건축 뭐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뭐, 부동산 경기가 안타깝게 워낙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이 부동산 가격이,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걸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자,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집값이 지금 뭐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주택 가격은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강남 아파트 가격들도 뭐몇 억이 떨어졌다, 몇 억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또어저 다른 부분들도 뭐 미분양이 뭐 얼마가 생겼다 이런 얘기들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데요. 자, 요런 부분들이 부동산 경기가 워낙 없어서 그러는데, 자, 이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망하거나 그럴 기업은 아닌 거죠. 자,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금 들고 있을 수는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.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뭐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일단 뭐 기술적으로 한번 봐드리면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62평선 아래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이평선이죠.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, 자, 아래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은 저항선으로 작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워낙 또이좀 강하게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, 자, 뭐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그렇게 쉽게 뚫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. 오늘도 거래량을 좀 상당히 이렇게 실어놨는데요. 자, 뭐 오늘 거래량 같은 경우도 만약에 좀더 반등하지 못하고 현 상태나 아니면 현 상태보다 조금 아래에서 끝난다라면 이 부분들도 뭐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계속 좀 매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그래서 뭐 단기간에 이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큰폭 상승은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택 건축 관련되는 그런 재료도 있습니다. 현 정부가 가장 먼저 현재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뭐 그렇게 주장했던 부분들이 주택 250만 호니까요. 임기 내에 뭐 어느 정도 원래는 계획은 50만 호씩 이렇게 5년 동안 해서 250만 호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계획대로 할지 아니면 조금 늦출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하긴 할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뭐이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라면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짧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여기 22평선하고 62평선 사이 박스권 정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거래되면서 매물 소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조금 더 기다려 보신다라면 한 4만 원대 정도, 4만 원 살짝 위에선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좀 살아날 때뭐 내년이 될지 그거는 후년이 될지 그 부분은 뭐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요. 일단 뭐그 정도까지 기다리실 수 있다라면 매수하신 원금이 지금 뭐 6만 2천 원대인데 자뭐 한번 바람이 확 불면 뭐그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에요. 자뭐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네, LX하우시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. 우선은 부동산 경기가 좀 나아져야 할것 같은데 시간 투자도 확실하게 좀 필요해 보이니까요. 시간 투자와 함께 고려해 보시면서 투자 플랜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.